유튜버 억다리 형이 별세하셨다는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과거 허세스코의 슬기로운 숙소생활 시즌1에서 억다리라는 배역으로 큰 인지도를 얻은 그는 넷플릭스의 비열한 삼거리에서까지 연이어 히트를 치며 억다리 형의 개인 채널에서마저 명실상부 10만 유튜버로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빈수님과의 땡땡 사건, 만세형님 뽀시기형 두꺼비님과의 불화설, 그리고 몇십 년지기 친구와의 땡땡 사건 등에 휘말리며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게다가 도를 넘는 악플들이나 억다리형 가족들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성 댓글들로 인해 그동안 억달님이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전해져 왔는데요. 더군다나 20년 지기 친구와의 사건이 빌미가 되어 후속 수감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 결국 그는 가족들 때문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억다리형님의 구독자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억다리형과 두꺼비님 만세형님 뿌시기형님 사건 때 억다리형 때문이라는 위험비용과 더구나 억다리형께 직접 해명을 해달라는 영상을 올리게 됐을 만큼 나름 제가 억다리형님의 상당한 찐팬인데요. 아무 면이 마지막 날이라 비번을 듣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록 과거에 잘못된 사건을 하신 적이 있으셨지만 영상에 달리는 댓글 정보에 이메일 댓글과 하트를 눌러주시는 모습 그리고 커뮤니티에 항상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아 이제는 이 사람이 반성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려고 하는구나가 느껴져서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태우님께서 잘못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플을 다는 것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악플을 그만 멈춰주세요. 이상 트위지였습니다.